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순이에요. 제가 스니프 패티 스니프 2기에 선정되었습니다. 와! 그럼 같이 한번 서포터즈 물품을 뜯어볼까요? 고고! 제가 정리를 하다가 물품이 너무 많아서 화면에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따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포장되어 있는 스티커들부터 보여드릴게요. 포장되어 있는 스티커들만 무려 이만큼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많죠. 작가님이 두 달 동안 스니피트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으라고 이렇게 많이 담아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씩 볼게요. 케이크 모양 스티커예요. 특별한 날이나 뭔가 축하하고 싶은 날, 특별한 날 써주면 포인트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색깔도 알록달록해서 파티 느낌이 정말 많이 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일단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캐릭터가 있는 스티커들부터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글자 스티커예요. 하나만 붙여도 굉장히 독특하고 톡톡 튀는 매력이 넘치는 글자 스티커들 같아요. 너무 예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뽀짝이 스티커들이에요. 뽀짝이 스티커들도 색깔이 너무 진하고 예뻐서 아무데나 써도 정말 반짝반짝 예쁘게 꾸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컴패티 스티커입니다. 이것 보세요. 굉장히 귀여운 스티커들이 있어요. 정말 귀엽죠? 정말 쨍한 색감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기도 왕 커다란 스티커들이 왔어요. 이런 아이들은 텀블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품에 꾸며줘도 너무너무 귀엽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가지 스타일의 엽서입니다. 그리고 요 형광빛이 도는 화려한 색깔 좀 보세요. 아, 제가 진짜 키치는 잘 못하지만 이 스니페트 친구들과 함께라면은 키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막막 들고 있어요. 포장 없이 따로 챙겨주신 스티커들이에요. 코팅이 굉장히 영롱하죠? 그리고 조각 스티커들도 왔어요. 제가 엄청 커다란 스티커를 좋아하는데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티커 사이즈인 거 있죠? 이 커다란 친구들은 다이어리 표지 꾸미기로 해도 포인트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배지랑 키링이에요. 하트 배지 보시면 재질은 무광이에요.
얘는 유광 배지예요. 얘는 키링인데요.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꾸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알록달록 개성 넘치는 친구들의 떡네모지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말 다들 하나같이 개성이 넘치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킹 테이프가 두 개 나왔어요. 한번 뜯어서 붙여볼게요. 첫 번째 마스킹 테이프 붙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패턴이에요. 두 번째 마스킹 테이프도 뜯어볼게요. 두 번째 마스킹 테이프도 붙여볼게요. 두 번째 마스킹 테이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스니피티 친구들을 같이 구경했는데요. 저와 두 달 동안 재미있게 놀 생각을 하니까 벌써 너무 신나고 재밌을 것 같아서 설레요. 게다가 저의 첫 번째 서포터즈라서 진짜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